참, 며칠 뒤에면은 그 우리나라의 첫 경기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1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부상에서 회복 단계이고, 기사에서는 뭐 황희찬 선수가 뭐 부상에서 더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렇다면은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라인업은 두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이제 두 가지 다 나오는 경우와,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둘다 선발 라인업은 빠지고 교체 명단에 들어간다. 이두 가지 이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이두 사람이 모두 선발 라인업이 빠지고 교체 명단에 들어간다고 하면, 뭐 과연 대체 하는 해서 펼쳐진 라인업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모두 선발 라인업에 들어갈 경우, 베스트 11은 이럴 것 같고요. 만약에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둘다 선발 명단에서 빠질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이렇습니다. 이외에도 왼쪽 미드필더에 나상호 선수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송민규 선수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죠. 어쨌든 제 생각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